선생님, 어느 사람이든 누구나 삼재가 있잖아요. 삼재. 갖고 가시는 분들이 있고 하는데, 뭐 선생님만의 뭐 노하우라든지, 선생님 신도들한테 뭐 이야기 해주고 싶은 뭐 삼재라든지 이런 게 따로 있나요, 혹시? 그냥 간단하게 우리 삼재 너무나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알고, 그리고 뭐 기독교인이나 뭐 천주교 뭐 스님들도 그 삼재만큼은 겪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삼재를 모든 사람들은 겪거든. 외국인도 겪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삼재라고 하면은 금년에는 뭐 신자진 해가지고 원숭이, 쥐, 용 이렇게 삼재인데, 그러니까 이 삼재니까 이 신재 지금 원숭이, 쥐, 용 이분들이 특히 안 좋다. 당연히 안 좋아. 근데 그냥 용띠니까 금년에 안 좋고 쥐띠니까 금년에 안 좋고 뭐 용 지금 뭐야 원숭이 띠니까 안 좋고 이게 아니라 여기서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생일 달, 생일 날. 그러니까 우리가 삼재라 이번 이 금년의 삼재는 3월 달, 3월생, 7월생, 11월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행에서 다 준하게 나오는 건데 백발백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일이 원숭이 띠야. 근데 생일이 3월 3일이야. 아니면 3월 7일이야. 3월 11일이야. 3월 15일이야. 19일, 23일, 27일, 31일. 이렇게 3, 7, 11. 삼재 달이기도 하지만 또 생일날에도 삼재가 있으면 그날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 그날은 정말 그날은 어디 그냥 집에서 집콕 방콕 모르긴 몰라도 화장실에 들어갔다 그날은 잠깐 넘어져서 어디 삐끗이라도 하든가 어디 멍이라도 들을 수 있어. 삼재니까 삼재만 조심하는 게 아니라 그 삼재달 그 삼재달의 삼재날 생일 이게 정말 중요해. 그때는 정말 그냥 가급적 움직이지 않으시는 게 최고고 더더욱 움직이면 안 되는데 뭐 그때 가서 계약을 한다든가 뭐를 또 나가서 뭐를 한다 그러면 백발백중이지. 안 되는 거. 안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재라면 쥐띠들 띠만 가지고 3년간 재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고. 잊지 마시라고. 삼재달 1월부터 12월까지 있듯이 거기서 3개월은 세 달 동안 안 좋은 게 있거든. 3월, 7월, 11월. 그때는 각별히 좀 더 뭐랄까 자중하시고 행동 반경을 갖다가 뭐 해외 갈 거나 지방 갈 일이 있으시면 좀 줄이셔야 되는 거고 물론 자제분들도 어디 뭐 친구들끼리 멀리 간다 막 이러면 자제시켜야 되는 거고 거기에 생일날까지 가서 더 조심을 해준다면 더더욱 낫겠지. 자, 그럼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많으면 정말 좋겠지만 안 좋은 일이 안 생겨도 그게 좋은 거라. 그 좋은 거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재 해운년 3년만 칠 게 아니라 달, 날까지 정말 조심하라고 하는 거죠. 특히 원숭이띠인 분들은 3월, 7월, 11월을 각별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 알겠습니다. 전 돼지띠입니다. 나도 돼지.